네, 사교육은 정말 그 영역이었고, 근데 화상영어를 좀 했습니다. 제가 근데 화상영어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제가 그쪽 관련된 비즈니스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화상영어로 그 외에는 어떤 학원을 보낸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가보긴 했었습니다. 영어 학원을? 네네. 네. 왜냐면 이제 와이프가 아무래도 네. 불안해하니까, 네. 보통 그냥 아이들 영어하면 학원 보는 걸 하더라고요. 저희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았는데, 근데 가보니까 3학년 때 저희 아이가 네, 오늘은 아빠표 영어를 끝장내는 영어 학습법의 저자 화현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성장읽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영어 자립을 진심으로 원하는 동빈 아빠 황현민 작가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제 아들이 초3까지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어 자유인으로 이렇게 키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빠표 영어로 끝장내는 영어 학습법이라는 책을 출간했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엄마표 영어 실천 모임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 부모님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을 이제 도와드리는 이제 일을 하면서 다양한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 말에는 카시오페아라는 출판사에서 영어 책 읽기 독립에 관련된 그 책이 출간된 예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어떻게 영어 자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영어 자립, 그러니까 제가 영포자였었고요. 제가 책에 썼지만, 책에도 썼지만 영포자였고, 그리고 제 아이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기까지 사실 영어 그를 잘 못했던 아이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어떻게 하면 좀 잘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다 누구나 다 고민을 하잖아요. 네. 네. 저도 영포자에서 어떻게 보면 영어를 좀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 되겠고, 그다음에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못했던 아이에서 영어를 좀 되게 자유로운 아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영어 자립이라는 그 단어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겼고, 또 그런 방법들을 좀 이렇게 많이 나눠주고 싶어서 제가 영어 자립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아드님도 영어를 잘하고 작가님도 영어를 잘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냥 뭐 불편함 없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불편함이 없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원어민들하고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지금까지 영어로도 가르쳐 왔고요. 네네. 네. 그 정도 수준이고,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읽기 쓰기 다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도 소설 쓰기도 한다든가. 네. 그리고 저 지역에서 이제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상도 받았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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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런 만들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쑥스럽지만 좀 영어 좀 자유로운 아이로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작가님이 이제 영포자였다라고 고백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 영포자였던 아버지가 자식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가르쳤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아이가 좋아하는 영어 콘텐츠와 영어 책으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기 어릴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사실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지만 제가 직접 가르친 건 아니고요. 제가 영어를 좀 이렇게 좋아할 수 있게 옆에서 코칭,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네. 그 역할을 제가 좀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공부를 한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됐어요. 매일같이, 왜냐면 일단 영어라는 게 사실 듣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도 사실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차이에 따라 다르지만, 엄청난 많은 양의 소리가 인풋돼야 되잖아요. 네.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이제 좀 많이 듣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저도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동빈이 때문에 영어를 더 많이 계속 듣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같이 또 영어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저한테도 상당히 많은 이제 도움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결국 이렇게 엄마표, 아빠표 이런 마음으로 요즘 많이들 진행을 하시는데 결국 그게 부모님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이제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드님이 이제 대회 나가서 이제 상도 탔다고 하니까 그냥 이제 수준급의 영어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제 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그럼 이제 그 과정까지 해서 사교육은 0인 거예요?
네, 사교육은 정말 그 네. 영역이었고, 근데 화상영어를 좀 했습니다. 제가 근데 화상영어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제가 그쪽 관련된 좀 비즈니스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화상영어로 그 외에는 어떤 학원을 보낸 적은 없거든요, 사실. 네. 근데 사실 제가 가보긴 했었습니다. 영어 학원을? 네네. 네. 왜냐면 이제 와이프가 아무래도 네. 이제 불안해하니까, 네. 보통 그냥 아이들 영어 하면 그냥 학원 보내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았는데, 근데 가보니까 3학년 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ABC를 그때 거의 시작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 2학년 때까지는 좀 아이가 학교 적응도 못하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그 마스퍼거스와 그 자폐 관계 어떤 진단, 네. 결핍했던 진단을 받아가지고요. 사실 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영어에는 사실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3학년이 돼서 이제 그때 이제 좀 아이가 좀 많이 좋아지고, 네. 이제 제가 같이 시간 많이 뭐 시골에서 뭐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시골에 사실 집도 동네 때문에 샀는데,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학원을 알아봤는데, 상담을 받아봤는데 동기가 갈 학원이 없는 거예요. 갈 학원은 없다는 의미로. 네네. 왜냐면 이제 3학년인데 다른 친구들은 그때 이제 당시에 뭐 어떤 그 미국 교과서를 하는 이런 학원들이 되게 유행이었는데. 아, 수준차 때문에? 네네네. 그렇지만 아이가 ABC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국 교과서로 공부합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이한테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일 것 같고, 또 네. 아이 특성상 좀 그 사회성이 좀 이렇게 친구들하고 사귀는 걸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어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가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엄마표 영어는 사실 저도 제가 영어를 선생님이었는데도 영어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걸 검색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동빈이가 괜찮게 할 방법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통의 학부모님들은 아이한테 적합한 학원을 찾아주는 데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같이 이제 흔히 말하는 엄마표 영어라는 것을 해보자. 네, 그렇죠. 이 생각하신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자녀교육이라는 게 제가 몇 번 이제 인터뷰 해보면 사실 부모님들 간에, 부부 간에 서로 이게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아내분의 처음 뭐 반대 이런 건 없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대가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설득을 하는데 좀 이제 힘이 들었죠. 근데 이제 뭐 제가 매일같이 뭐 이렇게 뭐 영상을 보여주고 뭐 네. 영어책까지 하면은 저게 될까 막 그런 의식적인 네. 눈초리를 그쵸, 거의 그쵸. 계속 보내는데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됐을까요? 이제 아이가 한 1년 만에 좀 이렇게 빠르게 좀 아웃풋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동네 이제 학원에 이제 레벨 테스트 보러 갔는데 네. 성적이 되게 좋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좀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도 거의 6개월, 1년마다 한 번씩은 좀 네. 그 불안증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모님 나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와서 좀 이제 동네 이제 점점 더 큰 어떤 네. 대형 어학원 이런 데 와서 이제 레벨 테스트 보면은 이 아이 어떻게 공부했냐고 이제 물어보고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분의 그 불안감을 이제 네.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동네 학원에 이제 레벨 테스트 보면은 이 아이의 수준이 나오니까 그쵸, 네. 그렇게 이제 확신을 준 거군요. 그렇죠. 어떤 그 좀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를 좀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아빠표 영어라는 거는 사실 최근에 나온 것 같고 보통 이제 엄마표 영어였잖아요. 아 그렇죠. 아빠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네. 이제 우리나라 그 교육을 좀 주체자 들이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이 많이 네. 좀 담당을 좀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이제 아내분한테 야 엄마표 영어가 유행한데 엄마표 영어 해봐 이게 아니고 네. 왜 작가님이 직접 내가 해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아빠표 영어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뭐 훌륭한 아빠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네, 네. 제가 이제 그 동진이 어릴 때 조금 그 잘 못 해줬던 게 많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어릴 때 좀 저희 아버지한테 좀 그 자라면서 좀 그 좀 되게 엄격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네. 그리고 이제 좀 되게 다혈질이셔가지고 막 욱하시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어릴 때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또 동민한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정말 아이한테 사과도 제가 이제 막 정말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이제 충남 부여에 있는 이제 시골집을 하나 장만을 해가지고 네. 거의 매주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아이랑 뛰어놀고 관계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이야기가 또 저희 이제 또 KBS랑 또 EBS에 네. 또 소개도 됐었는데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영어도 제가 조금 더 제가 또 영어 선생님을 했으니까 제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영어 부분은 엄마 평어보다 아빠 평어라는 이름으로 이제 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책 제목에는 아빠 평어라 써 있고 실제로 이제 아빠가 한 거지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보시거나 책을 보실 분들은 엄마 평어라고 제 인식을 하실 것 같아서 아 그렇죠. 네. 이제 후에는 이제 그냥 엄마 평어를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아무래도 네. 많이 하시니까. 아 그러면은 만약에 뭐 만약에 내가 이제 아이와의 그런 갈등도 없었고 아이도 이제 그냥 평범한 애들처럼 그냥 학습을 따라가서 네. 학원에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영어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이시라면은 네. 그때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같은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같은 선택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살면서 그 잘한 건 없었는데 네. 보니까 동빈이한테 그런 영어 환경 만들어주고 같이 이렇게 영어로서 재밌는 그 경험을 쌓았던 거는 네.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영어는 어떻게 보면 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랑 같이 영어로 되게 재밌게 많이 제가 네. 항상 했던 거는 동빈이가 어떻게 하면 그걸 재밌게 할까 그걸 항상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랑 롤플레이 한다든가 네. 네. 같이 뭐 제가 목소리 이상하게 변조해가지고 막, 네. 막 이렇게 하면 동빈이 되게 막 깔깔깔 네. 웃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이제 추억이 됐고 영어는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아마 다시 하게 될 것 같습니다.